이제 다음 스몰 세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닥터 이준호 장로님이신데요. KPM 메디컬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장로님을 좀 사귀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순두부를 먹고 우리 장로님은 게장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찬송가 어떤 찬송가를 좋아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늦게까지 준비하는 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피곤한 중에서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나시는 청년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이준호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또 하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비형 간염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 길리드 파마시티컬 컴퍼니에서 서포트해서요. 우리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그 예방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비형 간염을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나가시면은 저희들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셉션에서 교제 나누시고 한 30분 후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 세계에 비형 간염이 몇 명이나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3억 5천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비형 간염을 갖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명은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죠. 예? 3,500만 명. 예를 들어서 그 뉴욕에서 LA까지 사람이 쭉 서 있어도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형을 갖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에 병변을 일으키는 것이 간염이죠. 간의 역할은 우선 우리가 뭐 음식을 먹든지 모든 음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화시키는 소화 역할, 그 다음에 영양소, 호르몬, 영양제를 보관하는 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간에서 그 에너지를 다시 빼서 우리가 활력소로 쓰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은 어떻게 걸리냐면 사실은 그 피에, 그 혈액 접촉으로 해서 보통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우리가 허그를 한다든지 음식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는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이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플립이 잘못돼 갖고 오케이. 간염이 전염되는 것 중에서 제일 흔한 것은 뭐냐면 산모가 비형 간염을 갖고 있으면 그 산모로 인해서 그 신생아는 다 간염을 갖고 태어나는 게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산모인 경우에는 늘 간염을 검사를 하고 산모가 비형 간염을 갖고 있으면 태아는 아기는 신생아는 낳자마자 예방주사를 세 번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간염은 다섯 가지의 간염이 있는데 A형, B형, C형, E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많은 것이 B형과 C형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A형, B형, C형 바이러스는 각각 달라서 A형이 B형이 되고 B형이 C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술을 아무리 술과 비형은 또 달라서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서 비형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비형 간염 환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지는 체스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B형 간염은 이런 조그만 상처에 의해서도 B형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B형 간염을 전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연약한 데 갔을 때 우리가 칫솔을 쉐어를 하는데 이 쉐어를 하게 되면 B형 간염이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기를 사용한다든지 같이 허그를 하는 그 커먼한 거에 의해서는 B형 간염은 옮기지가 않습니다. 허그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B형 간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그 출산, 어머니가 B형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 태어나는 자손들은 다 거의 B형 간염을 갖게 되죠. 그리고 B형 간염에서는 신체를 접촉하든지 컵과 식기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전염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B형 간염이 있는 분들과 평상시 생활할 때는 괜찮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B형 간염은 그 혈액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스태투스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지금 전 세계에 그 B형 간염이 쭉 깔려 있는데 우리가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B형에 면역이 생겼는지 제가 피검사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B형 간염이 면역이 생겼으면 내가 선교지에서 B형 환자하고 같이 접촉을 하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B형 간염에 면역이 안 생기면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예방주사 세 번을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95%가 프로텍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실 때 우리가 그 각 교회 선교부에서 B형 간염이 어떻게 됐는지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